구독들 하셨습니까? 서울의 소리가 드디어 50만 구독자를 넘어버렸습니다. 우! 아, 정말 우리 초심님을 비롯해서 서울의 소리 관계자분들 뵌 지가 꽤 됐어요. 방송을 통해서 한번 뵀었는데요. 그때 좀 놀랬었어요.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뵀던 그 초심님 이미지는 굉장히 거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차에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느꼈던 우리 초심님의 그 느낌은 저렇게 힘없는 어르신인데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열정으로 예,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아 그분을 그런 힘이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 같이 가서 또 방송도 했었는데요. 우리 관계자분들, 뭐 김병삼 편집자님을 비롯해서 참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 채널 초기부터 서울의 소리에서 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. 항상 든든하고요. 그리고 더 든든한 건 여러분들이죠. 50만 명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.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더 큰 목소리로 대신 해준다라는 고마운 표시로 구독을 해주실 겁니다. 예. 그 마음이니만큼 우리 서울의 소리와 초심님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도 더 많이 알려주셔서 서울의 소리가 더 큰 채널이 돼서 더 큰 목소리 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서울의 소리님들 우리 초심님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중요한 거 건강하셔야 돼요. 예, 채널이 채널다워야 50만 가지 식사입쇼.